영문을 보세요. Put the book on the desk, please. 자, put the book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네, book입니다. 책, 뭐 하래? Put, 노래. 책 놓아라. On the desk 하세요. Desk, 예, 책상. 그러면 책과 책상 두개말 합쳐. 뭐? 책상 위에다가 놓아라. 오케이? 내용들 공부하면서 책상 위에 그거는 이제 형용사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부사구입니다. 왜 그래요? 엄마 뱃속말이 설명하잖아요. 책상 위에가 뭘 꾸몄어요? 놓아라, 놓다를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구지요. 왜 장소에 부사구라고요? 아, 책상이 어디야? 여기서는 장소하냐? 그러니까 장소에 부사구지. 선생님, 저는 책상 위에 그랬더니 무조건 언더 데스크로 익혀야 되겠네요? 익히려면 말로 익히세요. 해보세요. On the desk. 책상 위에. On the desk. 온다. 책상 위에. 뭐가? 바퀴벌레가. On the desk. 온다. 책상 위에. 파리가. On the desk. 뭐, 더 이상 뭐? 자, 밑에 문법 내용 보실래요? 전치사 다음에는 대명사나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가지고, 그죠? 전명구를 이룬다. 여기서는 전명구, 전맹구, 사람 이름을 연상해 버리세요. 경기도 강화도 가기 전에 대명리 아시나요? 연상해 보실래요? 전치사에서 대명리 앞에 온 전맹구예요. 해보세요. 한번 더. 전치사에서 대명리 앞에 놀러 온 전맹구예요. 됐어요? 노래를 익히자고요? 선생님의 즉흥적으로 작곡작사한 내용 해보실래요? 전치사에서 대명리 앞에 온 전맹구예요. 전치사에서 대명리 앞에 온 전맹구예요. 한번 더. 전치사에서 대명리 앞에 온 전맹구예요. 전치사에서 대명리 앞에 온 전맹구예요. 전치사에서, 아, 전치사 다음에 대명리 앞에 온, 아니, 대명사 명사 앞에 전치사가 와서 전맹구예요. 아, 전치사 명사구다.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나 명사, 이거는 전명구로 전치사가 대명사나 명사 앞에 와서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역할을 한다.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이해하세요. 그 말을 갖다가 한마디 말로 전치사에서 대명리 앞에 온 전맹구예요. 내가 노래 그대로 익히라는 거 아니에요. 장면 익히라고요. 장면. 전맹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어떤 일로 그냥 치사해가지고 대명리까지 딱 드라이브 하고 와가지고 앞에 와 있는 전맹구를 연상하라고요. 문법적인 내용도 이렇게 익히면 끝내줘요, 끝내줘. 그 다음에 책상 위에 그럴 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원의 용법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책상 위에 그러면 온다, 바퀴벌레. On the desk. 온다, 데스크에 책상 위에 바퀴벌레가. 허이 참. 그럼 뭐뭐 위에 할 때는 항상 온도 쓴다니까요, 글쎄. 말은 말로 익히라는데 무슨 그 전치사 장소에 전치사 온. 그 회사 뭐 하게? 문장 나오면 뭐 말이 해석도 못하고 문제 핵심도 못 잡으면서
책상 위가 뭐예요? 온다, 책상 위에 바퀴벌레. On the desk. 뭐라고? On the desk. 네, 책상 위에 내용이었습니다.